아홉 번째, 쇼호스트와 관련된 책 중에 좋은 게 있나요? 많죠. 제가 쇼호스트가 낸 책, 두 번째 책을 냈죠. 유난히 선배님이 첫 번째 책을 냈고, 쇼호스트는 제가 두 번째 책을 냈어요. 그 밖에도 많은 쇼호스트들이 책을 냈습니다. 그럼 이런 거죠. 내가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면, 축구선수분들이 말한 강의나 그분의 책을 사서 보면 좋겠죠. 똑같은 거예요. 쇼호스트가 되고 싶다면, 쇼호스트들이 쓴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다 봐도 되고요. 최소한 한두 권은. 내가 최소한 좋아하는 한두 권. 쇼호스트? 잘 모르겠으면, 그냥 검색에 쇼호스트가 쓴책 치면, 아니면 서점 들어가서 쇼호스트 검색하면 쫙 떠요. 그 중에서 위에 뜨는 거. 많이 파는 거. 위주로 보시면 돼요. 박사님 책 소개도 저는 이렇게. 박사님 책 이제 소개. 많이 썼죠. 쇼호스트 기초부터 시작해서 쇼호스트 중급, 쇼호스트 교재부터 썼고, 보이스 책, 뭐 설득책, 소통책 많이 썼으니까 그 중에서 골라서 보시면 되고요. 저뿐만 아니라 제가 세 분의 작가를 소개해 드릴게요. 쇼호스트 출신 작가. 첫 번째는 문석현 쇼호스트. CJ 지금 현재 현역에 있고요. 책을 되게 잘 써요. 문석현 쇼호스트 책 권하고요. 두 번째로는 장문정. 이 친구도 이제 CJ 출신인데 지금 이제 그만두고 컨설팅 회사를 이제 대표입니다. 기업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. 참잘 써요. 장문정. 그다음에 이제 막내죠. 이세명 중에 막내. 나이 순으로 하는 거예요. 황현진. 이 친구 참잘 썼어요. 요즘 엄청 잘 나갑니다. 이 보험사 강의로 뭐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. 황현진. 이세 분의 책은 제가 뭐 이거 말고도 많은데 제가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도 친분도 있고 이분들 방송도 잘해요. 그 다음에 이제 저. 야, 네 그러면 번째. 대표님 꼭 검색해 내가 주세요. 나이가 제일 많아! 대표님 근데 책도 내가 짬밥이 엄청 제일 많이 됐어. 많으시고. 내 책이 대표님 제일 책 많아! 많잖아요. 예, 그래서 검색 그렇게.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. 예, 고맙습니다. 지금